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 일각에서는 일본 상품과 관광을 일체 보이콧하는 노재팬 운동이 사그라들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유니클로가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광고를 업로드했는데 영상의 내용이 제대로 한국을 저격하고 만든 영상이라 논란입니다. 지금 영상을 해석해보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원숭이 아베 신조가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리자 이로 인해 한국에서 일어난 범국민적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인 일본 불매운동이 어느새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초 일본에서도 한국인들은 저러다 말 것이다 라며 비웃었으나 지난 9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일본 차량의 판매가 약 60% 이상 급감했으며 일본 맥주 판매량이 사실상 제로를 찍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외 대마도나 오사카 등의 일본으로의 여행도 높은 수준으로 낮아져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일본 내에서도 셀프 제재 조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일본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일본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유니클로는 이런 강력한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매출이 7, 80%나 급감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와중 유니클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튜브 광고를 업로드했는데 광고의 처음에는 한 어린 소녀와 디자이너 역할의 할머니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소녀가 할머니에게 그때 그 시절에는 옷을 어떻게 입었냐고 물어보는데 할머니는 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대놓고 지난 위안부 사건을 제대로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업로드된 유니클로 광고의 경우 각 국가별로 다른 자막이 업로드되었는데 일본을 비롯하여 영어권 국가에서는 표기되는 자막에서 옛날 일은 잊었어 또는 기억나지 않아 정도로 표기되는 데 반해 한국 광고에서만 다른 국가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던 80년이라는 시기를 명확히 지칭해서 광고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 유니클로가 한국의 불매운동을 조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더욱 노재팬 운동에 힘을 실어 한국에서 일본의 잔재를 싸그리 몰아낼 수 있도록 합시다.